만나면 좋은 친구, MBC. 벌써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한 살을 더 먹어야 하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내년부터는 만 나이가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조금은 위안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까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살의 의미를 알차게 채워가는 게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요즘 김장이 한창이죠. 한 해 먹을거리를 준비하면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있다고 합니다. 김장으로 전하는 사랑의 현장, 지금 함께 하시죠. 이맘때쯤 준비하는 든든한 양식, 김치. 우리 이웃을 위해 준비하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손맛으로 모인 그곳. 김장으로 전하는 사랑의 봉사 현장. 잘 받으세요. 내 포맨 왔어요. 사랑합니다. 경진에서 왔어요.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여러분,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어머니랑 같이 막 김장 속 담그고 따뜻한 밥에 김치 채 올려가지고 한 입 탁! 아우 참! 그런데요, 오늘 이곳에서는요, 맛있는 김치가 아니라 따뜻한 김치를 담근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따뜻한 김치면 그 김치찜인가요? 일단 한번 같이 가보시죠. 단양 호반에 위치한 상상의 거리. 오늘 이곳에 각 지역의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김치는 겨울철 든든한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김장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준비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예. 김치라고 해서 왔는데 뭐 그냥 일반 김장김치 아닌가요? 아유, 아니죠. 여기는 사랑의 김치입니다. 사랑의 김치요? 네, 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고 직접 구매해서 이렇게 김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치는 어느 분들께 이게 전해지나요? 여기 지역에는 독거노인도 취약계층도 꽤 많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한 5천 포기 해갖고 각 가정에 전달할 겁니다. 5천 포기나요? 네, 예, 예. 와, 오늘 하루 종일 하셔도 5천 포기 다, 인원이 많으시니까 다 하시겠구나. 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니요, 가지 마시고, 우리 성경 씨도 이거 김치즙 같이 담고 가시죠. 제가요? 예, 예. 저는 고무장갑도 없고요. 아, 고무장갑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일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김치찜이나 얻어먹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알겠습니다.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무장갑 주세요. 그럼요, 선경 씨.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있나요? 선경 씨의 김치 손맛 한번 보여줘야죠. 아, 잘하시네요. 네. 평소에 제가 집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나요? 집에서는 많이 안 했는데 네. 저번 주에 제천에서도 또 하고 왔습니다. 아, 왜 집에서는 안 하시고 밖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아유, 열심히 해야죠. 지역에 같이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서. 네. 오늘 김장할 모든 재료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채소들로 준비됐는데요. 좋은 재료와 더불어 따뜻한 마음으로 뭉친 봉사자들까지 합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매가 한국분이 아니시다, 그렇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알제리바이잔에서 왔습니다. 알제리바이잔. 알제리바이잔. 네. 아, 그러면 어디 러시아 쪽? 네, 러시아, 이란, 그리고 터키, 거기에 그나라 이웃 나라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김장 봉사를 오신 거예요? 우리 대학교에서 네. 그런 봉사 활동 있으니까 네.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 친구분이세요? 네. 네. 친구 같이 봉사활동 오자고 꼬셨죠? 네. 아, 제가 꼬신 게 아니라 먼저 네. 하고 싶다고 저희 대학교에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직접 자원을 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따뜻한 김치가 가는 곳으로 한 말씀 인사 전해주세요. 네. 저희가 자원에서 만드신 김치 먹으시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파이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따뜻한 김장김치.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 배추가 왔습니다. 배추. 야, 부족하신 배추. 여기 잔뜩 있습니다. 네. 야, 나 이거. 아, 이거. 어. 신세합니다 아주. 어, 군수님 아니세요? 예, 예, 맞아요. 아니, 군수님도 같이 하시네요. 아, 저 잘해요. 아유. 어제도 했는데요? 어제도 하셨어요? 네. 어, 엄청 소리 빠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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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정량으로 이렇게 한번은 옆에서 뺑 돌리 해가지고. 아. 네. 양념이 좀 부족해서 여기서 올려가지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네, 네, 여기다 이런 놓고 하면, 아,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 아, 네. 네. 너무 짤까요? 아, 짜요, 이런. 아, 네. 근데 이 배추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수자공사에서 총 주관하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강가에서 이 가을이 그 끝자락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배추에다가 우리 봉사원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사이사이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아, 네. 어, 그리고 보리위트한테 전해주니까, 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김장김치가 벌써 이만큼. 선경 씨도 나르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버무린 양념에 따뜻함이 넘치니 5,000포기 금방이겠는데요.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담아 버무린 김치는 김치통에 담아 잘 전달되겠죠? 야, 배추가 떨어졌다. 배추가 떨어졌어. 너 빈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들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아버님, 집에서도 이렇게 잘하세요? 집에서는 안 하세요? 밖에서 하신다고? 맞죠! 좋아요!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김장 나눔 행사 만세! 노래 듣고 충전해서 다시 김장 시작. 절임 배추가 떨어졌다면 바로바로 공수. 쉴 틈도 잠시 다시 빨간 양념 무치기. 잘 버무려진 김장 김치를 통에 차곡차곡 담아 준비한 사랑의 김치. 하나, 둘, 셋. 와, 벌써 김치통이 이만 천! 우와! 네, 드디어 저희가 999 천 통의 김장 김치를 다 담갔습니다. 끝났다! 아닙니다. 예?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 담갔는데 끝난 거잖아요. 이제 배송 가야죠. 배송이 남았다. 맞아요. 배송을 가야죠. 어, 근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제 이걸 다 단양군에 계신 소외계층 여러분께 나눠드리러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담으면 뭐합니까? 배달을 잘해드려야죠. 그래야지 이제 따뜻한 김장김치를 전달해드리는 거잖아요. 일로 가요? 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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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우와. 김장을 마친 후 김치를 기다리는 이웃을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힘들게 준비한 김장김치를 빨리 전달해드릴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지는데요. 골목을 지나 배달해드릴 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쁜데 그걸 누구 해야 할까요? 김장 했거든요, 김장. 네. 아이고. 어르신 혼자 계신 거예요? 예. 아, 그러시구나. 저거 가져가죠, 빈통. 뭐, 어디고요? 빈통. 아, 빈통도 있어요? 빈통을 주시면 꽉 찬 김치를 바꿔드립니다. 이거는 양념김치고 이거는 백김치고. 겨울에 반찬 하시라고 예. 좀 이거를 약간 싱겁게 하셨대요. 짜게 드시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예. 네, 그럼 맛있게 드시라고 정성껏 준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운전수.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예, 예. 이거 좀 드세요. 예. 맛있게 드시고요. 예. 건강하세요. 아유, 수고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장김치 배달로 발길이 빨라지는데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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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치를 담았어요. 봉사자들이 맛있게 먹으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영삼 씨,
맛있게 먹어요. 고맙습니다. 네. 두부는 먹겠네. 아,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에 탁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겨울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치를 전하는 이웃사랑,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 드시고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한국 사람의 든든한 힘은 바로 김치에서 나옵니다. 칼칼한 김장김치 한 통이면 추운 겨울도 행복해지는데요. 모두가 모여 만든 사랑의 김장김치.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수월하죠. 정이 넘치는 대한민국. 행복한 나눔의 현장. 이웃을 돌아보며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금산의 다재다능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레를 비롯해 농악, 전통춤, 오케스트라 등 장르 불문, 나이 불문,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하나가 된 2021 금산 아트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금산 국민의 끼와 열정이 가득한 금산 아트 페스티벌! 여러분, 제가 지금 인삼의 고장 금산에 왔는데요. 오늘 이곳 금산에 이 인삼의 향기 대신 예술의 향기가 가득 흐른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난 19일 금산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는 금산의 다락원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들면서 축제 분위기도 한껏 살아나는데요. 저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뽐내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아트 페스티벌에 우리 문화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을 오늘 좀 보여주실 것 같은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떨리고 그동안 연습한 거 열심히 해서 신나게 보여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금산군에서 마련한 금산 아트 페스티벌 예술 경연대회. 다양한 장르에 걸쳐 선발된 16개 팀이 치열한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 금산 아트 페스티벌이 금산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축제인가 봐요. 네, 맞아요. 금산군 시민이라면 정말 모두가 다 알만한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네, 그래서 금산군에서 정말 유명한 페스티벌이라서 저도 이 페스티벌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상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들었는데 줄넘기를 하는 친구들도 보입니다. 오늘은 금산 아트 페스티벌인데 혹시 네네. 체육대회도 같이 열리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줄넘기도 단순히 줄넘기만 뛰는 게 아니라 댄스를 합쳐서 댄스와 줄넘기를 합쳐서 한 공연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안무 동작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고 열심히 연습해서 대중 앞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많이 틀리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연습하고 했으니까 여기 본선을 와가지고 1등하고 갈 거예요. 금산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금산 아트 페스티벌. 이미 한 달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치러진 예선 대회에는 무려 117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쟁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예술적 기반이 탄탄해야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금산도 어느 지역에 묻지 않게 문화예술적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그 예술 페스티벌을 통해서 금산에 잠재된 문화예술적 소양이 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금산 아트 페스티벌에는 유난히 청소년 참가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산 별무리학교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무대는 가을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만큼 멋진 무대를 선보여줬습니다. 이런 거에 살짝의 관심이 있었는데 직접 접하는 건 처음이어서 그런가 너무 생각 외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웅장하고 좋은 건지 처음 알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에 빠져들 것 같아요. 별무리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인 김효준 학생의 바이올린 독주 무대도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듭니다.
학업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바이올린 연습하고 오케스트라 활동하면서 조금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되게 즐겁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계속되는 청소년 참가자들의 무대는 특유의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금산군에 끼 많고 재능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도 저 멀리 날려보내는 순간입니다. 지금 무대하고 막 내려왔는데 어땠어요, 오늘 무대? 긴장되지만 재밌었어요. 밴드부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근데 지금 오늘 무대가 살짝 아쉽긴 했는데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많이 연습도 하고 그래서 너무 기쁜 것 같고 여기서 상을 못 하더라도 애들이랑 여기 나와서 한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중장년층들의 열띤 무대가 이어집니다. 수준급의 노래 실력에 마치 경연대회가 아닌 축하 공연인 듯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대전에서 금산으로 귀농한 김원희 씨는 노래가 좋아 요양원이나 복지관으로 노래 봉사도 다닌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 번 공연을 했는데 오늘은 좀 사실 떨렸어요. 아, 떨리셨어요? 대회니까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공연 때는 제가 안 떨었거든요. 살짝 떨렸어요. 아무튼 살짝. 이번엔 어르신들의 열정을 만나볼까요? 평균 연령 70대인 어르신들의 우리춤 체조에요. 어머니들의 난타 공연이 공연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분들도 이미 각종 축제 무대에 올랐던 금산의 스타라고 해요. 아니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금산에서 인삼을 먹고 힘이 납니다. 와 진짜 저도 그 인삼 홍삼 먹고 기운 좀 차려야겠는데요. 야 많이 드세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은 금산의 전통 농악인 좌도 농악에 선보였습니다. 저마다 나이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지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한결같은 금산 주민들. 오늘만큼은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군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무대에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다는 것 같고요. 이 문화 예술을 통해서 군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이 페스티벌에 가장 의미 있고 이 페스티벌이 성공할 수 있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됐는데요. 수상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모두 최고였고요. 최선을 다해준 참가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아니 아까 연습하는 것부터 봤는데 전 솔직히 최우수상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줄넘기도 열심히 하고 몸도 많이 튼튼해지게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랑 같이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후회 없이 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모두 앞으로 건강 관리 잘해갖고 멋진 인생 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산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봤는데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문화예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2022 금산 아트 페스티벌 화이팅! 화이팅! 생활 속에서 꽃피운 문화예술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데요. 금산 주민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한 2022 금산 아트 페스티벌.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또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겨울 간식하면 뭐니뭐니 해도 바로 붕어빵이죠. 여수에 가면요. 50년 넘게 붕어빵을 구워온 붕어빵 장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든 쑥 가루로 반죽을 만들 만큼 붕어빵에 진심이라고 합니다. 백순철 씨의 붕어빵 사랑 지금 만나보시죠. 추운 날이면 생각나는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하면 뜨끈한 어묵과 함께 호호 불어가며 먹는 붕어빵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붕어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붕어빵이 아닙니다. 장장 50년 긴 세월 동안 쌓인 내공으로 고소하고 쫀득한 붕어빵을 만드는 부부가 있으니 부부의 곁을 지키는 살뜰한 며느리까지 세 사람이 만드는 맛있는 붕어빵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광양 백운산자락 한적한 대로변에 붕어빵 가게가 있습니다. 붕어빵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두 분이 이곳의 주인이죠. 백순철, 김순임 씨 부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부지런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하면 서둘러 반죽부터 만드는데요. 붕어빵의 맛을 좌우하는 게 반죽이다 보니 재료의 비율과 숙성 시간 등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녹차, 호박, 고구마 이런 걸 해갖고 해봐도 다 속쓰럽고 쑥을 한번 해봤더만 쑥은 속이 안 쓰러워서 쑥년 지가 한 18년 됐습니다. 봄이면 지천에 돋아나는 쑥을 뜯어뒀다가 1년 내내 향긋한 붕어빵을 만드는 부부. 두 분과 붕어빵의 인연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가게에서 장사를 한 건 4년 남짓. 그 전에는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느라 고생이 많았는데요. 결혼하던 쯤 시작한 일이 이토록 오래 이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장사하고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그걸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할 것도 없고 죽으라 살아 이제 붕어빵 갖고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살아온 날들은 늘 고단했고 20살 꽃다웠던 아내는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됐는데요. 함께 고생하고 견뎌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커져만 갑니다. 진짜 나한테는 그냥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은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나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아 소중한 걸 이제 알았어요.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미안하지 고맙고. 든든한 버팀목인 아내 김순임 씨는 여장부 스타일입니다. 평생 바깥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냈고요. 요즘은 혈관 수술을 한 남편을 대신해서 힘쓰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도 부지런히 해왔답니다. 사랑실험 교통공사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한 것이 28년 됐거든요. 근데 그 봉사가 저를 힘을 주는 힐링이에요. 힘들고 하다가도 노인들한테 그 붕어빵 차 갖고 가서 붕어빵 꾸주고 이러면은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기다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내가 못 가면은 할머니들이 많이 기다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픈 것보다도 그거 가는 게 저는 더 나한테는 힐링이고 안 아파요. 그거 갔다 오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덕분일까요? 부부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며느리 김혜린 씨는 베트남이 고향인 다문화 주부인데요. 한국에서 처음 맛본 붕어빵이 신기했다는 혜린 씨. 야무진 손끝으로 시부모님 일을 돕고 있죠. 그때 제가 궁금했어요. 그 신랑 그 사진 보니까 왜 그 베트남 그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궁금했었고 와서 엄마 아빠를 같이 상상했어요. 엄마 아빠는 나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젊은 사람이니까 도와줘요.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바삭바삭하니. 아 니는 또 꼭다리부터 먹네. 엄마는 똑같이 똑같아. 파삭파삭 그래 이제 파삭파삭 땅땅한 거 좋아하는 줄 나도 알아. 시어머니 그 모방 하나 줬는데 지금 먹어봤어.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붕어나 붕어 한 마리 먹으려고 여기 오다가 거꾸로 다. 그 덤으로 덤도 드렸어요.
있어 아저씨 이거 하나 더 잡숴보고 막 깊이 생각하고 남기게 이제 붕어빵 생각하고 오세요. 광양의 핫플레이스답게 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붕어빵집. 날이 추워지면서 따끈따끈한 추억의 맛을 찾아오는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빵이 맛있으니까 자주 올 수밖에 없죠. 쑥 같은 게 들어가고 속에 팥도 많이 두고 있으니까 맛있어요. 이 붕어빵은 쑥을 넣어갖고 맛있고 또 다른 붕어빵은 나 식으면 딱 꺼지는데 요거는 배가 안 꺼져. 아 요 붕어빵이 안 꺼지고 가만히 그대로 있어. 존경스럽죠. 한 곳 한 개 갖고 이렇게 오래 하신다는 게 존경스럽죠. 맛있으니까 고객들 많이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맛은 보상하니까. 무려 50년의 세월이 녹아든 붕어빵에는 정직한 노력과 손님들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는데요. 재료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부부는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 너무 고맙죠.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중학교 다니고 했던 그 학생들이 지금은 시집을 가갖고 애기들을 나갖고 데리고 와서 자랑 이야기를 해요. 그거 보면은 너무 뿌듯해요. 하루 종일 붕어빵을 굽느라 허리 펼 시간이 없었던 부부가 잠깐 시간을 내어 나란히 걸어봅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탄탄한 덕분이었고요.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겨울마다 붕어빵을 구운 동력은 손님들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너무 좋아라 하고 하니까 하고 그런 좋은 기쁨에 하고 또 내가 이걸 벌어야지 한 입이나 저 봉사도 하고 하지 돈 없으면 봉사도 못해. 이제 나 하여튼 간에 몸 안 아플 때까지 아파갖고 못할 때까지는 봉사하면서 이걸 할 거예요. 언제나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을 정도로 아 그 집 붕어빵이 참 추억에 있다 그런 생각으로 찾아주면 좋겠고 아마 딴 것도 없고 나 욕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면 뭐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과한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기에 부부의 일상은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에 가신다면 부부의 정성이 깃든 붕어빵 한 입으로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온기를 느껴보세요. 오늘 찾아온 문화 맛집, 경주 예술의 전당에 있는 한 사무실인데요. 2020년까지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 회장직을 맡으며 본인의 작품 세계뿐 아니라 경주 지역의 미술사도 확장해 나간 박선영 작가를 만나봅니다. 저는 잊혀진 역사와 또 일상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작가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한국화로 시작해 다양한 회화 작품을 그려온 박선영 작가. 그동안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에서 활동하며 경주미술사 연구를 통해 경주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힘써왔습니다. 경주는 일제강점기에도 그 근대적 미술 전람회를 개최했던 기록이 있을 만큼 미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타도시에 비해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분들이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었고요. 특히 해방 직후에 경주예술학교를 설립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또 자료도 정리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2015년에 경주미술사 연구회를 발족해서 자료도 발굴하고. 박선영 작가는 경주 미술사를 정리하는 한편 본인의 작품 세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그동안 회화 위주의 평면 작업을 지속해왔다면 최근에는 입체적인 설치 미술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한국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평면 작업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억의 풍경 연작은 주로 이제 일상의 그런 어떤 경험, 사건, 뭐 감정, 감각들을 좀 푸른 색조로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사실 최근에는 제가 그런 사진 매체도 쓰고요. 또 그림, 평면 그림을 그 투명 필름으로 출력을 해서 또 투명한 아크릴 패널을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그런 설치 작업으로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선영 작가의 새로운 작품들은 현재 솔거미술관에서 경주 미술인 선정 작가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크릴 패널과 빛을 통해 평면의 그림과 사진이 새로운 장면을 연출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미술협회에 그 임기를 마치고 사실 협회 활동하는 중에는 개인 작업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예, 단체전 통해서 뭐 그림 발표는 쭉 이어왔지만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팬데믹 상황이 오는 바람에 사실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좀 무산되고 그런 중에 또 나와 연결된 그런 타인과 세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또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쩌면 이 작업 방식도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설치 작품으로 처음 했던 게 이제 방가사유 2020이란 작품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국보인 그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예, 83호의 그 이미지를 이미지하고 또 저 모습을 촬영을 해서 예, 그것을 이제 겹쳐서 이제 아크릴 패널에 이렇게 투영시키는 그런 작품인데 방가사유상의 그 동양적인 깨달음, 사유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작품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해보게 된 박선영 작가. 하지만 설치 작품은 회화와 작업 방식이 달라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작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이 완성되는 그런 평면 회화하고 다른 점은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제 안에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거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전시관의 모습이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인 듯 신비로움을 자아내는데요. 이번 전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번 전시는 푸른 사유 빛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른 사유 빛은 그 이제까지의 제 작업을 관통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기억의 풍경 연작을 통해서 그 내면의 풍경을 푸른 색조로 그렸던 작품과 또 방가사유 2020을 통해서 그런 성찰을 이미지 그리고 지금은 제가 조명을 이용해서 그런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미지의 투영 또 그림자 또 영상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의 그런 또 소중함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전시 작품들을 좀 더 자세히 만나볼까요? 박선영 작가가 특히 애정하는 작품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어봅니다. 네, 이 작품은 그 아크릴 박스 위에 제작된 이 이미지를 빛을 통해서 이 벽에 그림자로 투영된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일상 속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괴로움, 또 번민들, 갈등들 그런 속에서도 그림자에 투영되는 그 고요한 사유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좀 같이 공존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군상의 이미지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하굣길 한 오후 한 5시 정도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안녕하냐고 안부를 묻거나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하고 또 고마운 일에 또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죠.
이런 것들을 문득 잊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명과 공간을 이용해 사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박선영 작가. 계속해서 평면과 입체를 호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궁금합니다. 올해 12월 곧 그 일본의 오이타현의 나카츠시 기무라 미술관에서 내지던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 전시를 이어나갈 계획이 있고요. 또 경주 근현대 미술사 연구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일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영 작가의 푸른 사유 빛 전시는 오는 12월 25일까지 경주 솔거미술관 기획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옆 허름한 상가. 이곳이 바로 재보속 교회입니다. 2017년 문을 연 이 교회는 노숙인 선교를 위한 전문 목회뿐만 아니라 갈 곳 없는 노숙인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자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거쳐간 분들은 한 200명이지만 그중에는 여기에서 법무부 신세를 지러 가신 분도 있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서 알코올 병원에 가신 분들도 있고 자활을 했다 이런 분들은 한 5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외된 삶을 꾸준히 살피기 위해 쉼터가 된 교회. 현재는 5명의 노숙인이 이곳에서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 전부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 가득한 집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잘 때 먹느냐. 그래서 병하고 그 혼자 자고 외롭고 약간 그게 있을 경우 우울증 시작하고 하세요. 병원 가니까.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야기 하니까 잠도 안 오지를. 어떤 술을 좀 자제를 좀 하라. 100%에서 내가 볼 때는 한 60% 이상은 줄다 봅니다. 60%, 70%. 그런데 교회 곳곳 눈에 띄는 공간마다 마치 재활용 센터에 온 듯 낡은 세간사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많은 물건들은 다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산림 같은 게 여기 많은 이유가요. 저희가 철거 일을 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다 갖다 놓습니다. 폐기물만 버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다 갖다 놓는데 이게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여기서 살다가 방을 하나 얻어서 나가게 되는 경우에 갑자기 살림 다 장만하기가 힘들잖아요. 밥솥이나 전기장판이나 또 숟갈, 젓갈 필요한 분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인숙이나 쪽방 같은 데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들 저희가 이렇게 오시면은 필요한 것들 챙겨드립니다. 일터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저녁 시간. 같이 술 먹고 또 뭐 좀 어울릴까 봐 그게 좀 걱정이. 예전에 형님도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실 다시 오셨으니까. 네. 이제는 확 줄입시다. 네, 그냥 뭐 확 끊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 좀 황무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도와주니까 그날은 그걸 다 좀 고맙게요. 감사하고 고맙게요. 인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밥 먹지요. 좋죠. 잠자지요. 네. 여기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저 한 2년 됐습니다.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이제 목사님이나 저 그 장로님이 이렇게 생활을 만들게 해주는데 고맙고 우리가 또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아든 곳. 하지만 지금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싱크대는 넉넉지 않은 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요, 솔직히. 샤워시설도 없고 여기 실내 화장실도 없고
공동 화장실, 외부에 있는 공동 화장실 쓰거든요. 정말 조금 괜찮은 건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그런 샤워 시설이나 생활의 편의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싶은 게 소망이죠. 근데 그게 너무 엄청난 일이라 저희들한테는 감히 엄두를 거기까지 꿈을 못 꾸고 있어요. 혹독한 한파가 예고된 겨울, 난방비 걱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올 겨울은 좀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잘 게 없을 때 잠자고. 바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러 온 반가운 봉사자들입니다. 강남 초등학교의 35회 졸업생이고요. 그 친구들하고 우리 나누리라는 조그마한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봉사단체에서 하게 된 일종의 하나의 연탈 봉사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행복한 내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3년째. 차곡차곡 쌓여가는 연탄만큼 사랑의 온기도 뜨겁습니다. 일을 좀 적게 했는데 땀이 많이 나네. 직접 관리를 위해서 직접 일도 하시고 그 번 돈으로 이래 교회를 운영을 하시고 일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저희들이 조그만 손길을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친구들 같은 반응을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매년 이렇게 따뜻한 연탄을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티끌 모아 태산. 작은 정성도 모이면 큰 힘이 되는 법이죠. 혼자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닌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봉사자들은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자, 마지막 올라갑니다. 이제 물론 이 사회가 요즘 참 힘들잖아, 그죠? 많이 힘든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저희들보다 조금 이제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거죠. 예. 3.65kg 연탄으로 전하는 36.5도의 체온. 이 온기가 그 어떤 시련도 거뜬히 이겨낼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삶이 한번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하면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쉽게 고장나요, 인생이. 꼬여서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술을 좀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알코올 의존증이 되고 그분들이 인생에 대한 꿈과 작은 소망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런 소망들이 생겨나야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찾게 해주는 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봄. 여전히 하루하루 절박한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용기를 내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노숙자들. 이들이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외로운 길 위의 삶이었지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주변의 따뜻한 도움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으로 올 겨울도 따뜻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